나갑시다. 신발. 아시죠? 저희 집이 탕수육, 부산 3대 탕수육 가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짬뽕만 하는 짬뽕 전문점을 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어가지고 내일이 오픈인데 이제 맛 한번 가요. 저골목 같이 가요! 아, 자고 일어나자마자 짬뽕을 먹어야 되는 운명은 중국집 딸내미였어. 뭘 샀는데 아버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작업복. 작업복. 많은. 이건 내가 사준 거잖아, 위에 거. 이거 말고 이거 바지. 아, 바지. 용인의 짬뽕. 우! 그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나도 들어간다. 저도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아, 먹어봐라. 가마솥 짬뽕. 이렇게 저희 가게 토핑을 할 수 있도록 나와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아, 이게 동파육이야? 오! 나 왜 이렇게 빨리 깨웠죠? 셰프님,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러라고? 아니, 이거 마음에 든다고. 아, 응. 이게 진짜 맛있겠다, 리. 짬뽕계 신화를 쓰다는 짬뽕도 있다. 세금반, 세금반. 여러분, 정말 중국집 딸내미가 되면 이게 진짜 딸내미의 일상이에요. 자다가 엄마가 신메뉴 맛보러 가자고 깨우고, 오픈한다고 깨우고, 오픈하면 또 제가 또 서빙도 하고 힘듭니다. 오케이. 언니야, 이거 사진 하나만 찍을게. 다 똑같은데. 간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 아, 그러니까. 아, 색깔은 별로. 아, 이게 좀 더 진하네. 간 자체 다르니까 이거 비교해보면 돼. 나도 나 안 매운 거. 덜 빨간 첫 번째 왔던 거. 아니, 이게 매운 거. 되게 매운데. 이거 라면 맛 나는데? 두 번째 거. 간이 자극적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심심하게 들어갔어. 이게 앞에 또 정말. 응. 요거는 내 입에 하면 좀 싸. 그래. 이게 나. 첫 번째 온 게 나. 첫 번째로 나온 게 더 맛있어요. 새우가 너무 괜찮으시래. 아무튼 그럼 전부 다 첫 번째가 낫다는 거네요. 네 명 전부. 밥만 먹어 맛있겠다. 밥은 말할 거. 하나. 나 밥 좀 줘. 밥 말아 보자 이거 둘 다. 어, 어. 조금씩. 이걸 주먹밥을 말아 먹는 거야? 아니, 그것도 그냥 먹어야지. 아, 멸치 들어가 있네. 어. 멸치 주먹밥. 어. 엄마한테 먹고 엄마한테 먹자. 여성주랑 밥맛이 나는데? 먹었어? 맛있다, 멸치 주먹밥. 아, 멸치도 들어간 건가? 멸치 여기 바로 밖에 보이는데? 멸치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응. 또 소해. 맛있다. 첫 번째 게 확실히 맛있네. 이게 첫 번째 국물. 두 번째 국물 사실 좀 진하죠?
첫 번째가 나고 송파유 가벼운 맛이 미완성품 덜 쪄야 되는데 그치 그치 쪄야 되는데 한 두시간 더 쪄야 되는데 아 요거를 미리 아 이거 쪄야 된다고 그거를 계속 찍고 있는 중 국물에 한번 담가갖고 뭐 이렇게 먹을 먹어봐 국물 주고 추가시키면 시키면서 그럼 원래는 안 먹는데 왜 먹어? 네 원래는 먹었죠. 이거는 먹어봐 봐봐. 응. 이건 진짜 라면 맛 나네. 이게 훨씬 맛있어. 지금 미각들이 좋네. 먹방 선수니까. 좋네. 근데 아까 만들 때 보니까 조미료 안 들어가던데 이거 왜 라면 맛이 나는 거예요? 궁금하다. 육수가 진해서 육수가 진도를 올리니까 사고라고 해본 육수가 진해서 라면 스프처럼 우리 짬뽕에는 조미료 안 들어가고 면 강하지 안 들어가서 먹고 난 다음에 속이 굉장히 편안하게 인정 나 이건 진짜 맛있었어 이거 다 먹었다 진짜 이거 진짜 맛있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응. 이거는 내가 먹었을 때 계속 먹고 싶은 충동 좀 땡기는 맛이 있고 이거는 내가 처음에 딱 먹었을 때 와 이거 짜봐라 이 느낌밖에 없대 나는 처음에 나는 이거 조미료 안 넣었는데도 조미료만 나는 것 같아서 아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자극적이다 이런 느낌 되게 와 여러분 시식이 끝나니까 밤이 됐어요 다음에 우리 롯데리아 치즈버거 미슐링도 한번 할까? 그건 뭔데? 아 몰라 된다 아직 말 안 해줄래 아쉬운 대로 슈퍼라도 그 나초 과자가 먹고 싶더라고 엄마 나초 과자 나초 과자? 아 이거다 엄마 도도한 나초 치즈 맛 이거 이거? 어 몇 개? 이거 두 개? 초코에 뭐 두 개 두 개 됐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자 많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드디어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나름이의 집 제가 유튜브 여러분들 촬영 아니면 나가는 일도 진짜 잘 없고 낮에 이제 유튜브 촬영하고 또 저녁에 또 아프리카 생방송하고 자고 진짜 이게 저의 일상이어서 다음에는 입술만 바르지 말고 화장도 좀 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이 없네 눈썹이 없어 안녕 자야겠어요 빨리 렌즈 빼고 좀 있으면 또 생방송 해야 돼요 안녕